11년째 연애 중인 그리고 두 달째 함께 살면서 이제는 연애 말고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근데 저는 같이 사니까 굳이 결혼 안 해도 너무 좋아가지고 프로포즈를 맨날 거절하고. 이게 진짜 뭐 제도가 싫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건가? 라는 좀 고민이 들겠네. 그럴 수 있지. 7년 동안 아마 거기서도 헤어진 적이 몇 번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헤어진 적이 작고 크게 40번 넘는 것 같아요. 어머. 네, 작고 크게. 1년 넘게도 헤어져 있고. 최고가 1년 정도. 네. 근데도 네. 다시 봉합이 된 어떤... 항상 제가 이 자리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도 이 친구만 결국은 누구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냥 항상 이 자리더라고요. 진짜. 그래도 진척이 있었네요. 11년 연애하다가 동거를 하기로 하셨으면 한 단계 더 발전했습니다. 일단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나는 결혼 전에 동거를 해본 게 좋다면 어그리 안 된다 동거 필요 없다 앵그리 하나 둘 셋 우와 맞아 우와 맞아 만장 한 군데 한 군데 필요 없다 하고 막 하고 있는데 네 아 이게 진짜 모순일 수 있는데요 저는 좀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동거를 그렇게 막 이렇게 쿨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저 혼자네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 집을 살림을 서로 합치면 바로 결혼할 줄 알았어. 맞아.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네가 결혼을 안 해? 안 하더라고요. 약간 억하 심정이 있어가지고 앵그리를 했네. 속상해서. 진짜 앵그리네. 조봉이님은 속상하셨어. 일단 박사님께서 네. 오래 해주셨어요. 저는 결혼 전에 조금 지내보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연애나 이게 데이트를 할 때는 좋은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결혼은 삶이기 때문에 의외로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좋기도 하고 아주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싫기도 해요. 맞아. 여기서 말하는 동거는 시간을 많이 보내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계절이 바뀌는 것도 경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뭐 눈 떠서 잘 때까지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다양한 모습을 봐야 이 사람과 삶을 같이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본인이 경험을 해보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서로가 이제 없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전 죽어요. 진짜 여기서 더 궁금한 건 이렇게 없으면 죽을 정도인데 결혼을 하기 싫다는 게 결혼은 왜 싫으신 거야 진짜? 그러니까 저는 우선 지금 이렇게 같이 살아보니까 더 결혼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게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을 때 대체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고 그냥 저는 그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거만으로도 성호랑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성호가 날 버리지 않겠지. 그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지금 동거하는 느낌은 둘만의 결혼인 느낌인데 이제 결혼을 하면 가족끼리의 결혼이 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고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성호는 지금도 아이는 그냥 100% 있어야 된다라는 주의인데 그거를 아내가 됐을 때는 완전히 거절하는 것도 살짝 너무 이기적인 부분일 수 있어서 그걸 피하고 싶고 그냥 계속 회피하고 싶은 것 같아요. 결혼 안 하는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은 상처받았을 때 언제든지 좀 부담감 없이 헤어지고 싶어서라는 말로 그게 조금 느껴지는데 그게 또 솔직히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상처받는 게 무서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이해돼요. 많이 들었고. 네, 맞아요. 근데 그 상처가 상대가 준 게 아닌 경우도 많아요. 상대가 준 상처는 상대가 조금 바꾸고 이해해 나가면 되는데 상대는 언제 눈 떠서 잘 때까지 1년 365일 비슷한 모습으로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이봉희 님이 네. 상처로 받아들이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라고 얘기하는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상대가 나한테 상처를 준 건지 아니면 아주 일상의 모습들에 내가 상처로 받아들이는지는 되게 다른 문제거든요. 와우. 네, 이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본적으로 남자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성우가 한 번도 여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여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한 적도 없고. 근데도 모르겠어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자꾸 정신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사실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어릴 때 하신 것도 있는데 우선 아빠 때문에 엄마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하셨고, 그리고 제가 7살 때인가 이제 눈을 떴는데 엄마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무튼 그랬는데 오빠랑 둘이 있었는데 아빠는 이렇게 바람이 나셔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있고 아빠가 또 집에 아줌마를 데려오시기도 했거든요. 저한테 아줌마 어깨를 주무르라고도 하셨고 그냥 그 기억도 안 좋고 제가 맨날 울고 이러니까 이제 엄마가 안 되겠다 둘 중에 한 명은 데리고 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오빠가 9살이었는데 그냥 동생 데려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려가고 그러고 이제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외할머니 댁에서 이제 하는데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해주셨지만 항상 눈치도 항상 보고 그냥 뭔가 학교 다닐 때도 그 초등학교 때 그걸 해요. 이런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 나이 때는 그렇게 이혼이라는 게 이렇게 많지 않았어가지고 되게 놀림받는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항상 매년 그게 항상 숨기면서 이런 것도 하고 항상 그게 두려웠어요. 엄마 아빠 이혼한 거 들킬까 봐. 그 혹시 조봉이님은 이봉이님이 이런 건 다 알고 네. 약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두 분이 소통을 많이 해서 서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봉이님이 의심의 단서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조봉이님이 이봉이님한테 나는 절대 바람 안 펴라고 100번을 얘기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의 시작은 이봉이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네. 조봉이님으로도 시작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고치는 방법도 이렇게 그래서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 정신과 상담을 성우가 진짜 권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그러니까 저의 문제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고치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으니까 이 불안한 마음이라든지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볼까 했는데 또 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저는 정신과 상담 받는 게 무섭기도 하고 뭔가 근데 정신과 가서 치료받고 상담받는 게 네. TV에 출연하는 것보다는 10만 배 더 쉽습니다. 네. 10만 배 더? 10만 배 더 쉽습니다. 네. 네. 정말이죠. 네. 우리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 때만 나를 쳐다봐줬지 기분이 나쁜 날은 나는 정말 감정의 쓰레기통이었어요. 우리 엄마는 나를 전혀 보호하지 않았어요. 난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분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배우자가 같이 지내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끊임없이 언제나 신뢰해주고 언제나 비슷하고 조건 없이 나를 대해주고 이거를 굉장히 오랜 기간 배우자를 통해서 교정이 된 제 경험들을 해나가면 굉장히 바뀌는 걸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 늘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해석했는데 이 조봉이랑 지내보니까 그렇지 않네. 이거를 경험해 나가실 수 있고요. 네. 또 우리 조봉이님이 이봉이님을 사랑하는 게 단지 예쁘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정말 이런 사랑은 깊이가 깊은 사랑이에요. 네. 부럽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진짜 12년 동안. 아니 두 분은 그럼 어떻게 일단 네. 먼저 만나신 건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낚시 쪽 관련
그 조구사 스텝 같은 걸 하고 있어요. 필드 스텝 같은 걸 하고 있어서 이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제 기획을 하다가 그걸 한번 미팅을 주선해 줘 해서 이제 전화하고 만났어요. 와, 뭐 이런 아이돌 같은 분이 이렇게 나오니까 보자마자 그때는 별 생각이 없고 그냥 와 세상에 이렇게 예쁜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그냥 봤어요. 그렇다 하고서 이제 식사하러 가서 얘기를 하다가 우연하게 이제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예쁘시면 남자친구가 끊이질 않겠어 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오 왜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속으로 본심이 그냥 와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찔러보기 돌려치기 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편한 거예요. 되게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일로 만났으니까 불편할 법도 한데 너무 이렇게 물 흐르듯이 얘기도 흘러가고 네, 그래서 오빠가 좀 관심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눈치를 팍팍팍 주길래 저도 호감이 있었으니까 이것도 첫눈에 반한 거네요, 그럼 느낌이. 아, 네, 저도 첫눈에 반하고 아, 내가 10년만 어렸어도 좀 잘해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그래서 제가 툭 던졌죠. 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내가 당돌해서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좋다고 하는 건가? 막 얘기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많은데 어린 친구한테 뭔가 좋아요라고 얘기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걸 확인하지 하다가 그러면 끝나고 한 잔, 맥주 한 잔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올 좋다고 해서 아 이게 통하는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네. 그리고 처음 만난 날에 그렇게 맥주 한잔 하면서 좀 더 깊은 얘기하고 사귀기로 했죠. 그 첫날요? 네. 올해부터 1일? 와. 혹시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세요? 부모님들은 아직 모르시고 저는 고민이 그거고. SBS. 일단 알게 되실 건데. 어떡해. 모르시는데 이거 방송 나가잖아요. 오늘 녹화 끝나고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우리 다홍님이 시종일관 어두우셨구나. 걱정도 많으시고 지금. 그치, 여기 나오면 뭐 무조건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 예쁜 따님을. 어떡해.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이게 결혼 승낙이에요 아니면 교제 승낙을? 같이 말할 것 같아요. 까지요? 네. 네, 제가 지금 손이 떨려요. 지금 아까 나이가 20대. 네네, 22살 때. 몇 살 때였지 가인이가? 저도 22에 만나서 23에 결혼한다고 했어요. 저희 엄마도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럼 경험자로서 만약에 이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전 진짜 이 말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 왜냐면 저도 빨리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결혼을 하면 좋은데 천천히 하면 더 좋아요. 불렀고 이런 분위기야. 너무 아름답고. 나이 차이는 이것 때문에 절대로 두 분이 결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부모님이 처음에는 약간 반대하실 수 있다라는 거는 또 잘 이해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이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나면 다 해결돼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직접 결혼 생활을 보시기 전에는 일단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걱정은 내 딸의 어떤 기회나 또 내 딸이 이렇게 뭔가를 앞날을 뭔가 해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 일찍 그 경험을 접는 게 아닌가 그런 게 굉장히 아쉬울 수 있고요. 설명을 잘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제가 언젠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오히려 더 꽃피우고 더 하고 싶은 걸 해줄수록 애조를 해주면 애조를 해주지 절대 친구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을 저 때문에 못하게 하거나 친구가 뭔가 원하는 걸 저 때문에 포기하게 하거나 그 약속은 절대 네, 제가 인생을 걸고 네. 절대 어기지 않을 테니 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건 오히려 그런 거였어요. 또 하나는요. 건강하다는 것을 좀 증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혹시 삶을 살아나가는데 또 일찍 좀 먼저 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쓸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적절히 운동도 하고 건강검진한 걸 보여드리기도 하고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부모님들께 잘 설명드리는 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